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추위가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만큼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권과 경북권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 최대 7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사이로 인천과 충남 영도, 제주 7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4도 사이로 서울 8도, 경북과 전남 11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호남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다소 쌀쌀하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아침 최저기온은 정읍 0도, 여수 5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순천 13도, 광주 11도, 목포 8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큰 일교차와 함께 대기 건조가 지속되겠으니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0m에서 2.0m, 서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폐물 배출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